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지수 일제히 파란불로 물든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흐름부터 함께 파악해 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9% 내렸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도 0.39%, 프랑스의 까끄 지수도 0.72%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전 미국 증시가 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특히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 ECB 당국자의 경고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ECB 이사회 멤버인 요하임 나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ECB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서 ECB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이탈리아와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하게 급격한 금리 인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로존의 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을 했고 특히 그 안에서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캐피탈닷컴의 한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기대 그리고 중앙은행 간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면서 이 시장이 금리 인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예상만큼 조기에 단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풀이와 함께 독일 지수, 영국 지수, 프랑스의 까끄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에서는 이 ECB의 금리 인하 발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는데요. 미국 증시가 휴장해간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휴장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이슈를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증권사 JP모건이 올해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선거 결과가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선거의 네 가지 트렌드는 양극화와 포퓰리즘, 민주주의 악화, 그리고 지리 경제학적 파편화라면서 많은 국가에서 선거 결과가 초접전을 보일 것이며 일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트렌드는 바뀌지 않고 결국 경제와 성장 가치주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들 정권 하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정책 전환을 시도하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고 더 많은 부채를 지는 경향이 있으며 아울러 무역을 제한하고 이는 세계 경제 성장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미국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들을 되돌리려고 할 것이며 공약에서 말한 10% 관세가 도입된다면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가 중국 위안화와 유로, 멕시코 페소화 대비 최소 4에서 6% 이상 절상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공포지수인 VIX를 끌어올려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선거 불확실성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높은 위험 프리미엄과 높은 시장 변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관련 업계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업체인 헬본의 데이비드 스웨드 최고 운영 책임자는 피델리티와 바네크를 포함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신청한 거의 대부분이 수탁 업무 업체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하고 있다면서 걱정되는 것은 코인베이스 그 자체가 아니라며 이 회사는 해킹에 대한 공격을 받은 적이 아직 없고 이것이 많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신뢰하는 이유라면서도 해킹할 수 없는 대상이란 없다며 충분한 시간과 리소스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해킹될 수 있다면서 단일 수탁 업체에 극단적으로 많은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현금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적격 관리인 지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며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가 더욱 잘 훈련된 기관으로부터 엄격하고 많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코인베이스가 현재 가장 안전한 옵션이라고 할지라도 가상 화폐 수탁 업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EC의 승인 전후 4만 9천 달러 선까지 급등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형 금융사 뱅가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현금 ETF 거래를 금지했다는 뉴스가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뱅가드는 과거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한 바 있고 2019년에는 레버러지와 인버스 ETF가 위험하다면서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고 이밖에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드워드 존스 등의 증권사 등도 당장 비트코인 ETF를 판매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개선된 마이너스 4%이며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모건 스탠리, PNC 파이낸셜,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피너클 파이낸셜, 헨콕 위트니 코프, 그리고 멀천트 뱅크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실적 발표 일정까지 포함해서 어떤 점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어제 장중 내내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막판에는 0.04%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6% 하락하면서 1% 가까이 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코스피 2,525포인트 터치한 가운데 코스닥은 859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기관 투자자들만이 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한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렇게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드렸는데 그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살펴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도 테마 종목들이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주도 섹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라기보다는 이런 충전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테마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LG 헬로비전이 29.97%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Y2 솔루션이 10.3%, SK 네트워크스가 4.18%, 휴맥스가 2.8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LG전자 측에서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함께 높아진 건데요. 전 이미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30% 이상 성장할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성장분을 테슬라가 혼자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전자 충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진출한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전 전기차 충전 시장 같은 경우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독일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2030년에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 18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현재 14만 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는 50만 개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LG전자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조 단위로 육성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구축했다고 밝혔고요. 글로벌 안전인증기관인 UL과 미국 환경보호국 등으로부터 이 충전기 안전인증서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LG전자는 65년 동안 영위해왔던 이 가전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LG전자 충전기 사업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LG 헬로비전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충전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일로 급등하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물류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우선 물류 관련 종목군들 보시면 동방이 29.87%로 개장 직후부터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KCTC가 14.86%, 흥하해운이 14.08%, 한솔 로지스틱스가 4.3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해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물류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에너지 종목군들도 어제 연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성에너지가 29.94% 올랐고요. GSE가 18.04%, SH에너지화학이 15.96%, 중앙에너비스가 6.86% 상승했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천연가스, 이 가스 관련 종목들이 더 큰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대성에너지와 GSE가 되겠습니다. 상한가 그리고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한 건데요. 홍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이 후티 반군 쪽으로 공습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은 예견할 수 없는 데다가 글로벌 선사들이 차질을 빚은 운송을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물류난이 어쨌든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무역로가 불안해지게 되면서 이 해상 운임비가 급등할 수 있고 해상 운임비 같은 경우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물류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해상 운임비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해운 종목들이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과 함께 해운주들도 어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섹터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통신장비 종목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29.78%, KMW가 17.41%, 오이솔루션이 12.47%, 솔리드가 8.59%, 이노와이어리스가 8.04%의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에이스테크가 어제 29.78%로 상한가를 기록해내면서 2,615원을 터치했습니다. KMW도 15,580원, 오이솔루션이 15,420원, 솔리드가 7,080원, 이노와이어리스가 3만 9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6G를 꼽았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이 6G 등 네트워크 통신 기술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6G 종목들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건데요. 결국에는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이제 6G 이동통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통신 장비주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주가 상승 시점은 새로운 통신 기술 도입을 1년에서 2년가량 선행한다며 2020년 말부터 6G 투자가 개시가 된다면 올해 말부터는 통신 장비주가 대세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신 장비 종목들이 이제는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